오늘은 좀 특별한 촬영하러 왔습니다. 커버 영상 찍으러 왔는데 오늘 이렇게 시티뷰를 배경으로 찍게 됐어요. 아마 나중에 해가 질 때쯤이면 훨씬 예쁘겠죠. 여기 건물이나 집에 조명들이 켜지고 그러면 오, 저 되게 멋있게 나오는 거 뒤에. 나중에 해질 때 또 찍잖아요, 그쵸?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 늘 그렇듯 밤새 떠들다 잘까?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토록 커버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일단은 뭐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커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뭔가 녹음만 해서 들려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예쁘게 영상도 담아내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평소에 요즘 즐겨 듣던 노래, 제가 듣고 많이 힐링했던 그런 노래를 준비했고요. 호피폴라라는 밴드의 너의 바다라는 곡.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폰 아니었는데 그냥 브이라이브 할 때는 제가 평소에 즐겨 듣고 있는 곡들을 보통 틀어두고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호피폴라 그 밴드를 너의 바다라는 곡을 알게 되고부터 그분들의 곡들을 다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또 얼마 전에 콘서트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라이브 영상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스폰은 아니에요. 단지 좋은 음악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요즘 즐겨 듣는 곡은 이런 곡입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드린 거죠. 팬들은 상상도 못하겠죠. 이거 커버 영상 나올 거라고. 확실히 가사가 뭔가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긴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가사를 집중해서 읽어보고 했었는데 이게 가사를 보다 보니까 약간 팬들을 향한 마음과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간절하니까, 그런 가사도 너무 좋았고, 마지막 후렴에도 나는 너의 바다 그 위에 비가 될게, 언제라도 내려와, 언제라도 내려와 내게 잠겨 안아줄 수 있게, 여기도 너무 좋고, 그냥 그런 가사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 팬들의 러브들을 향한 마음과도 같다는 생각에, 처음에 이 곡을 정한 거는 그냥 단지 너무 좋은 곡이고 최근에 즐겨 듣고 커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시작했는데, 이제 그렇게 커버를 하게 되고 더 곡을 많이 들어보고 녹음을 하면서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그런 저와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맛있는 냄새 난다. 라면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밤이 됐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평소에 야경 보는 거 좋아해서 야경을 보러 찾아서 다니는 편인데 서울은 좋은 것 같아요. 야경 볼 수 있는 스팟이 많아서. 여기 뭐지? 후암동 쪽에도 잘 보이고,
그리고 팔각정, 저기 무슨 사 어디지? 팔각정이라고 또 있는데 거기도 괜찮고. 저는 맨날 밤에 집에서 할 거 없으면 날씨가 좋다 그러면 서울 야경 명소 아니면 별 서울 근교 별 보는 곳 이런 거 검색해서 혼자 보러 가고 그러거든요. 오늘 별은 없네요. 아까 구름이 많아서. 서울은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기 좀 위로 갈수록 잘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예쁜 것 같아요. 불빛들이 많아서. 끝이 났는데 그냥 이거는 노래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러브들에게 주는 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공개되면 많이 들어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공연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또 시국 때문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곡이 생기거나 러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생긴다면 또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찍어서 들려드릴게요. 안녕.